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기업들의 숨은 이야기. 당신이 알고 싶던 바로 그 기업. 기업의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컴퍼니 백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컴퍼니 백브리핑 3프로 TV의 보석과 같은 프로그램이죠. 네. 네. 오늘은 또 옆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MBC 라디오 어?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의 네. 진행자 김손상 아, 일명 김손상 네. 김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엊그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이따가도 올 김손상입니다. 아, 오늘 우리 이 프로님이 갑자기가 아, 아니죠? 네, 사실은 김손상이 아니고 네. 이 프로님은 지금 저희가 3프로가 대선 후보 네.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대선 후보 인터뷰가 조금 더 길어져서 그래서 네. 급하게 우리 김손상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중요한 정책 얘기를 들어보셔야 되니까 중간에 오실 수는 없고 네. 제가 이제 5시에 잠깐 오고 이따가 또 7시 반에는 제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네. 네. 또 오늘은 그래서 제 생각에 김손상 스페셜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이잖아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고 저희 또 내일에 시장 쉬니까 네. 오늘은 그동안 투자하셨던 분들도 오늘이 사실 마지막이니까 네.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행복한 네. 김손상님과 함께하면 네. 그것도 좋겠다. 스트레스 네. 받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따가 7시 반에 알려드릴 내용은 한 6개월 만에 400% 수익 내는 방법. 그런 걸 이제 와서 얘기해주면 그 미리미리 얘기해줘야지 그런 걸. 저도 어제 알았어요. 어제 알아서 그거 이렇게 살짝 알려드릴 테니까. 예고편까지. 네. 네, 오늘은 예 오늘은 연말이고 네.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손상 스페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컴퍼니 백브리핑은 기업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네. 곧 나오실 겁니다. 아하. 근데 네.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예. 오늘 연말인데 네.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에서 네. 전 직원 300% 특별 보너스를 줬다. 그 기사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그 기사 연말에 주면 네. 지들이 죄송합니다. 뭐 거기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은. 네. 뭐 들었는데 와 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부럽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좀 배 아프고 보니까 네. 전 직원 300%를 주고 와. 예를 들면 올해 입사한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입사한 직원은 너는 아직 완전히 하이닉스가 아니니까 일할로 계산해서 근무한 날짜만 준다. 아 아니 그 300%라는 게 월급의 300%예요? 맞아요. 기본급의 월급에? 300%. 기본급에? 네. 아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네. 뭘 하고 1월에 한 사람들은 조금 빨리 왔으니까 100%만 준다. 좀 그렇다. 뭐 아무튼 그렇던데 네. SK 하이닉스가 그 성과급 주면서 이제 그 명분이 아마 뭐 실적도 좋았습니다만 왜 주는 거예요? 그 인텔 왜 낸드 사업부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네. 계속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네. 결국은 중국에서 잘 안 해줄지도 몰라. 그러다가 중국에서 네. 이제 최근에 승인을 해줘서 조건 합병해도 괜찮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덩치도 커졌고 특별 성과급 줄만 합니다 하고 뭐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내서 그걸 이제 수익을 배분한 게 아니라 네. 약간 듣기에는 그런 느낌인데요. 뭐 그러니까 자화자찬 같은 느낌, 자기 잔치. 야 우리 이제 뭐 큰일 하나 성공했으니까 뭐 기쁘다 거지. 이런 거. 네, 저희도 부럽습니다. 300%라니 우리도 300% 이런 거 좀 받으면 좋겠는데. 아니. 네. 슈퍼챗이나 좀 개인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하면서도 네. 아 우리는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3위였는데 이제 인텔도 합치면 한 2위쯤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뭐 SK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그런 논란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미국 회사하고
우리나라 회사하고 합치는 건데 왜 우리가 중국에 받아야 되냐? 뭔가 자기네들한테 수출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불리할 수 있으니까 니네가 덩치가 너무 커지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회사의 합병이지만 네. 각 나라의 공정거래는 우리나라에 너희 반도체도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합쳐가지고 점유율 늘려서 가격을 높이거나 뭐 혹시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수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나라들은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쨌든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허가를 해줬어요. 중국이 허가를 해줬는데 네. 허가를 해주면서 총 6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중국이 뭐 그냥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 6가지 조건 중에는 네. 그러면 왜 일반적으로 그런 허가를 내줄 때 통상적인 조건들이 있을 거고 네. 니네 너무 가격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조건이 있을 거고 맞아요. 특별한 뭔가가 있었어요 혹시? 야, 특별한 조건이 있었으면 이게 보니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너희 둘이 뭐 합쳐서 끼워 팔기 하면 안 돼. 갑자기 가격 올리면 안 돼. 네. 뭐 물량 갑자기 줄이면 안 돼. 뭐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중국은 네. 대체로 그런 조건들을 넣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제3자 시장의 출현을 도와야 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었죠. 제3자 그러니까 다른 제3의 기업이 네. 이 시장에 들어올 때 네.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가 아니라 걔네 도와라. 도와라. 이 새로운 제3자가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라. 아니,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었죠, 이번에. 그거는 그 도와라라는 의미는 뭐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우리가 보통 뭐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기업이 네. 야, 여기 할 때 뭐 투자를 해 줘라 이거 아니라면 기술을 이전하라는 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의심이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공정당국에 그렇잖아요. 공정당국에 뭐 네. 하라는 게 야, 너희가 너무 독점하면 안 돼. 네. 뭐 네. 하면 안 돼. 네. 주로 안 이런 돼. 식이잖아요. 안 돼. 안 돼. 그렇죠. 너 이거 하면 안 돼. 네. 이런 거니까 원래 사실은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맞으려면 제3자가 혹시 출연하더라도 막지 마. 막지 마. 막 뭐 덤핑 같은 가격 이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마. 이런 건데 여기는 제3자 경쟁자의 출연을 도와라. 어떻게 도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특이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이닉스가 오늘 잔치를 벌였고 네. 직원들한테 성과급도 주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렇죠. 손잡은 거 예. 자체는 중요한 일이고 그럼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중국의 낸드 플래시 반도체 시장에서도 경쟁자의 출현을 사실상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된 거여서 그거 안 지키면 또 중국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무슨 과징금을 하거나 이 합병은 무효다 너희가 조건 안 지켰다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다들 그렇게 의심은 하시네요. 뭐 댓글도 루시님 기술 이전이지 빼박 막 다 이러시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언뜻 드는 생각이 도우라는 게 가가지고 네. 뭐 투자를 돈을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할 게 기술 좀 가르쳐주고 네. 니들이 네. 시장 선점하는 노하우 좀 알려줘라라고 그러니까 할 것 같은데 네, 기술 이전의 완곡한 표현 기술 전수 기술 매각 맞아요. 그래서 네. 조금 하이닉스도 아마 약간의 고민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자체를 약속한 건 아니다 네. 이게 SK 하이닉스 쪽의 입장이긴 하던데 네. 또 이게 장기적으로 아, 좀 자기네들끼리 성과금 이렇게 나누고 뭐 주주들한테는 뭐 없어요? 내 말이야. 아, 내 말이. 네. 물론 저는 SK 하이닉스 주식은 없습니다만. 네. 없어서 다행이다. 저도 없어요. 기쁜 날은 좀 주주들한테 배당도 좀 특별 배당 이런 것도 좀 결정하고 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그러네요.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저희끼리 너무 떨어져 죄송합니다. 네. 아, 오늘 저희 예고가 드린 대로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맥주 얘기. 정말 너무 훌륭한 주제를 그러게요. 마시면서 하나요 혹시? 네. 아 진짜요? 마시면서요? 좋다. 아 유튜브는 마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취할까봐. 아무튼 네. 맥주 얘기를 하려고. 예. 요즘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됐던데.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라고.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수제 맥주 이야기. 오늘은 진짜 맥주 이야기. 또 끝날 때쯤 해서 예. 맛있는 맥주 고르는 법도 좀 여쭤보고 오늘은 맥주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의 김태경 대표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떠드느라고.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나오고 있나요? 오. 예. 저희를 네,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예, 예. 아, 대표님. 맥주 이야기. 맥주 이야기. 야, 이게 진짜 너무 좋은데 일단 뭐부터 들어볼까요? 우리 대표님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에 대해서 조금 먼저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어떤 회사인지. 예, 저희 회사는 2016년에 창업한 수제 맥주 전문 스타트업이고요. 네.
지금까지 그 성수동에 첫 매장을 내고 네. 한 2019년까지는 매장 위주로 성장을 하다가 성수동에 예, 예. 20년에 뭐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세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 되면서 네. 네. 편의점 맥주 편의점에 이제 수제 맥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환경이 조성이 됐거든요. 어떤 규제 개혁이 됐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종량세.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주세 제도가 예. 종가세라고 그래가지고 예. 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예. 그게 2020년부터는 네. 그 양의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개정이 됐습니다. 알코올량? 지금은 이제 리터에 세금을 매기는 네, 걸로 되는데 네. 선진국은 이제 알코올에 매기기도 하죠. 그런데 여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네. 조금 괜찮은 맥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됐고 가격이 그냥 딱 정해지면 원가가 비싸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왜 우리나라 맥주는 너무 R&D를 안 한다. 그 네. 대동강 맥주 논란. 예, 예.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다.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원가 그러니까 R&D를 해서 더 좋은 맥주를 만들면 세금이 더 비싸진다. 확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고 무조건 싸게 만들수록 좀 유리한 환경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부터는 그냥 밀리리터당 동일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뭐 더 좋은 맥주를 만들더라도 네. 사실은 조금 부담이 덜해지는 예.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아하. 지금 이 화면에 딱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진라거. 예. 저 오뚜기 진라면이잖아요. 네, 저희가 오뚜기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맥주입니다. 깨알같이 또 올려주세요. 저희는 맞아요. 깨알같이 올려주세요. 네. 저거 사실 제가 네.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저거 진짜 희한한 저거 라면 맞나요? 너무 광고가 될 것 같은데 네. 맥주도 맛있는데 특이하게 진라고라고 써있잖아요. 네. 먹었는데 밤에 제가 저희가 늦게 끝나니까 밤에 늦게 가서 금요일날 밤에 진라고 먹었는데 갑자기 네. 너무 진라면이 먹고 싶은 거야. 라면이. 그래서 밤에 12시 넘어서 라면을 제가 막 먹었더니 막 애들이 와이프랑 드디어 다이어트를 포기했구나 막 이러고. 하나요? 진라거를 지금 뭐 콜라보를 해가지고 네. 파시는 맥주요? 예, 지금 뭐 편의점이나 마트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예. 요즘 콜라보레이션 맥주가 좀 인기인데 네네. 아무래도 수제 맥주가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아직은 조금 낯설잖아요. 네. 브랜드들도 사실 저희 회사 이름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저도 솔직히 지금 까먹었어요.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고객들이 좀 친숙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게 좀 유행이에요. 저희는 좀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라거는 다 밍밍하다, 뭐 네. 물탄 맛이다, 뭐 이런 그 비판들이 있었어가지고 좀 네. 진한 라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한 라거라서 진라거라고 네이밍을 붙였고, 그래서 네. 예, 이름도 예. 비슷하니까 오뚜기랑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공부를 해보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거를 많이 듣잖아요. 예. 외국 맥주 보면 무슨 에일 맥주 이런 게 맞아. 있다면서요. 그렇죠. 에일 맥주하고 라거 맥주는 뭐가 다른 겁니까? 사실 에일하고 라거는 그 네. 들어가는 효모의 차이예요. 그래서 네. 에일 효모를 넣으면 에일이 나오는 거고 라거 효모를 넣으면 라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네요. 예예. 예. 그냥 우리가 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같은 인종이지만 네. 이제 염색체에 따라서 어떤 애는 어떤 사람은 여성이고 어떤 사람은 남성이듯이 네. 그냥 같은 큰 카테고리로 보면 같은 맥주인데 네. 그 안에 어떤 특정한 그 효모라는 원재료 때문에 네. 어떤 거는 에일로 발효가 되고 어떤 건 라거로 발효가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뿐입니다 사실. 그는 에일이 맛있는 맥주, 라거가 맛없는 맥주.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 그거 아니에요? 예, 꼭 그렇진 않고요. 네. 라거는 저온에서 발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맛과 향이 되게 풍부하게 생성되기보다는 깔끔한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맥주는 대부분 각 나라에서 1등하는 라거들일 텐데 네. 그런 맥주들은 굉장히 시원하게 청량하게 깔끔하게 마실 수 있는 네. 제품이고 예. 에일은 한 15도 15도에서 25도 사이에 좀 상온에서 발효가 됩니다. 에일은 예. 조금 더 따뜻한 온도에서 발효된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맛과 향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좀 따뜻하면 그래요? 아무래도 온도가 이제 차가우면 네. 뭐 향이나 이런 게 살아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왜 과일도 왜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먹지 말고 네네. 조금 놔뒀다 먹으면 더 좀 그 단맛이나 향이 많이 난다고들 하시는데 네. 맥주도 에일은 좀 이제 상온 발효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일향이나 꽃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하. 그런 걸 넣을 수가 있다. 상온이어서 그렇죠. 넣는다기보다 이제 뭐 요리로 치면 레시피를 개발할 때 조금 더 이제 자유도가 다양해. 넓은 거죠. 아 예. 그러면 발효라는 게 미생물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상온에서는 더 발효가 잘 되고 활발하고 이래가지고 된 건데 우리가 에일이 아닌 라거는 저온에서 하더라도 상온으로 둘 수도 있잖아요. 집에 사와서. 아 그거는 이제 발효가 다 끝나고 나서 네. 그냥 상온에 두셨다가 드시는 거죠. 아, 가료가 일어나는 발효를 건... 다 끈. 아 그거는 따뜻한 맥주를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 그러면 그 안에는 다 죽은 거예요 미생물이? 미생물을 이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예. 일부러 예. 이제. 확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걸르는 경우도 있고 아~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아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두면은 계속 발효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당이 다 소진이 되면 발효가 되진 않아요. 네. 아 얘네들 먹이가 떨어지면 먹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아~ 알코올이 더 생성되진 않고 네. 그냥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생물의 사체들이 있는 거죠. 미생 사체를 먹는다 그러니까 왠지 좀. 근데 뭐 어차피 미생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물이라는 뜻이라서 네. 이제 조금 맥주가 뿌얘지는 정도. 아. 왜 뭐 벨기에에서 나오는 뭐 그 호땡. 예, 이 말을 해도 되는 거죠? 말해도 됩니다. 네, 되겠죠. 물론 뭐 호가든에서 저희 광고할 일이 잘 되겠습니다만. 그게 그래서 뿌연 거예요? 보면 이렇게 네. 따라고 보면 좀 뿌연 맞아, 것들이 맞아요. 있는데 네. 그런 네. 것들이 아무래도 뭐 꼭 미생물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백질 때문에 좀 뿌얘지는 거거든요. 아. 근데 미생물이 주 원인일 가능성이 좀 큰. 그러니까 미생물의 그게. 어떤 나머지 찌꺼기. 아, 그 뿌연 애들이 죽은 애들이구나. 그러니까 죽은 애들. 아 근데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른 원재료일 수도 있어요. 예. 경쟁사 제품이라서 좀 네, 말씀드리기가 네. 조심스럽네요. 저희가 알아서 추측할게요. 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 네. 맥주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맑고 네. 이런 이유가 심지어 라거. 뭐 눈으로만 먹는 맥주 이런 것도 있잖아요. 투명한 병에 네, 네. 깨끗한데 네. 그건 다 라거 맥주고 저온 발효하고 효모들은 싹 치워버리고 발효 끝내서 그렇죠.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러면 에일이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까? 국내 맥주 회사들은 라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라거가 훨씬 대량 생산에 유리해요? 그건 맞아요. 예, 기술적으로는 라거가 조금 더 만들기는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양조 커뮤니티에서는 네. 그 이유는 맛 자체가 굉장히 띤하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띤? 네. 예, 거기는 이제 조금만 뭔가 잔미가 들어가도 되게 사람들이 쉽게 느껴요. 근데 에일은 예. 훨씬 이제 풍부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예. 예. 그래서 혹시 양조 과정에서 조금 뭐 실수가 있더라도 이제 마스킹이라고 해서 좀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게 레시피를 만들고 싶을 때는 에일이 아무래도 좋겠죠. 예. 그래서 대량으로 만드는 회사들은 라거를 좀 더 선호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맛의 균일함을 맞추기가 좀 쉽다고 보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소형 회사들은 네. 사실 그렇게까지 아주 정교한 라거를 설계를 하느라고 네. 시간과 노력을 들이느니 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재료를 섞어서 많이 많이 넣고 네. A를 만들면 더 맛도 풍부하고 향도 풍부하고 차별성도 생기고 예, 색깔도 뭐 다양하고 이런데 우리가 굳이 그런 대기업에서 만든 라거를 만들 필요는 필요가 없죠. 없네요. 예. 어차피 그럼 차별력도 없는 거. 그렇죠. 아니 저거는 라거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라거는 너무 빼도 너무 뺀 느낌이라서. 아 저거는 맛이 좀 달라요? 아 이건 굉장히 진합니다. 예. 저 혹시 따라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색도 네. 그 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의 그 보스턴에 있는 세메아담스라는 회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무슨 회사예요? 세메아담스라 보스턴 비어 컴퍼니라는 맥주 만드는 회사. 맥주 만드는 회사고 상장사예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저희가 네. 알만한 뭐 맥주 세메아담스라는 그. 아 그게 맥주 제품이에요? 예예예. 예. 그 제품을 좀 오마주한 제품이 진라거예요. 아. 예. 아 그거를 조금 예, 예. 벤치마킹을 예. 좀 했다. 그래서 몰트 스페셜 몰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좀 볶은 메가를 많이 넣어서 좀 더 맛이 진한 예, 약간의 캐러멜 향이라든지 좀 진한 몰트 맛이 나는 그런 맥주로 만든 게 바로 이 진라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수제 맥주나 좀 이렇게 작은
그 맥주 하우스에서 만드는 게 에일이 많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좀 이런저런 다양한 걸 만들기가 좋고 아무래도 원가도 좀 더 비싸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만드는 거고 좀 대량 생산하는 회사들은 라거가 좀 편리하고 뭐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제 맥주 회사들이 주로 에일을 만든다. 예,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뭐 영국에서도 그렇고 벨기에에서도 그렇고 작은 양조장일수록 좀 에일에 집중을 하고 약간 와인이랑 비슷하네 느낌이 막 그 만드는데도 맛이 다 다르고 하니까 예예 예. 사실은 이렇게 대형 회사들이 일관된 맛을 만든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1850년 60년 이후 오래됐는데요. 예. 그게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정도로 정확한 네. 이유는 이제 그 칼스버그라는 회사 양조장에서 예. 네. 처음으로 이제 효모라는 아이를 발견을 했거든요. 네. 아, 얘 때문에 맥주가 발효가 되는구나. 아, 칼스버그. 예, 예. 아, 전통의 칼스버그. 예, 예. 그래서 라거 효모 이름이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베르겐시스예요. 그러니까 칼스버그에서 그, 만들었다고. 예, 예. 칼스버그 양조장에서 발견된 아이. 네. 그래서 이 큐는 칼스버그 양조장에서 발견된 이렇게 이름이 붙잖아요. 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라거 효모 이름 중에는 칼스베르겐시스라는 효모가 있을 정도로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역사가 그래도 비교적 아주 투명하게 나와 있는 게 맥주라는 제품인 거죠. 아, 에일은요? 그럼 에일은 누가 발견했어요? 사실은 그게 발견되기 전에는 대부분은 다 에일을 먹고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오히려 예, 예. 그 전에 오히려 에일이 훨씬 많았고 예. 왜냐하면 냉장 기술이라는 게 나온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발효하고 그렇죠. 뜨뜨미지근한 맥주 먹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는 훨씬 좀 상온에서 그냥 만들어서 맥주들을 마셨을 텐데 네. 이게 냉장 기술 발달하고 유통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아니 이렇게 투명하고 시원하고 깔끔한 물 같은 청량감이 있는 예예 예.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시대가 한 150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 네. 사람들이 이제는 좀 지겨진 거죠. 아, 네. 라거로 비슷하다. 네.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니까. 뭐 수제 시대, 뭐 크래프트 시대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균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시대가 점점 저물고 있고,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커피도 그렇고 버거도 그렇고 뭐 수제 이런 게 붙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 네. 게 다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균질적으로 싼 거 말고. 너희마다 다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면 정말 원재료 널만큼 넣어보고 예. 그렇게 하면 어떤 맛이 나와? 네.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도 요새 트렌드에 좀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들 네. 햄버거도 수제고 뭐도 수제고 뭐 예.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네, 네. 맥주도 좀 다양한 맛을 즐겨보세요. 뭐 이런 취지네요. 그렇죠. 근데 그 수제라는 개념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무슨 뭐 바리스타처럼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느낌보다는 소량 다품종 이런 느낌이 강한데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차이예요? 수제랑 안 수제랑 비쌀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근데 수제라는 말 자체는 조금 오역된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크래프트를 지금 수제라고 저희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네. 크래프트라는 거는 뭐 그 어린아이들 종이 공작하는 거 크래프트라고도 하고 네. 왜 우리가 종이 중에 좀 까끌까끌한 그런 원지 같은 크래프트지라고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조금 더 질이 좋고 대량 생산보다는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된 거를 크래프트라고 불렀는데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거 뭐 수제로 예, 수제로 번역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희 그럼 맥주 진짜 손으로 그러니까 그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가 이해를 예, 잘못하고 예.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이게 그래 뭐 수제라니까 뭔가 정성이 들어간 네. 좀 더 노력이 들어간 그렇게 이제 의역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너무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좀 더 사람들이 엄밀하게 이제 정말 손으로 만드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마케팅 텀 혹은 이제 좀 소비자의 랭귀지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 업계에서는 이게 수제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한 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아셨죠? 수제 맥주가 수제가 아닙니다. 그럼 수제 그 거기도 공장으로 만들어요? 저희도 이제 공장이, 네, 경기도 이천에 만들어요. 공장 있고요. 저희 공장 사진 한번 나온 김에 보여드리면 화면 보시면 공장 사진 한번 보고 싶네요. 예, 예. 아 이런데 혹시 견학교나요? 이 투어가 원래는 코로나 전에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네. 보면 꽤 규모가 있는 큰 공장이에요. 네. 예, 예. 저희 그럼 큰 드럼통 같은 거 뭐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이게 조금씩 보이는데 뭐 네. 이렇게 조금씩 하얀 거 조금 통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다 그런 탱크들이 쭉 들어 있고요. 그 막 은색 탱크 막 맞습니다. 스테인리스 탱크들이 들어 있고 제가 왜 견학 왜 되냐고 왜 여쭤봤냐면 제가 홍천에서 군생활을 했었어요. 11사단에서 네. 거기에는 네. 하이트실로 공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무료로 저걸 관람을 받아요. 가면 간 만든 생맥주를 막 줘 주는데
와, 태어나서 먹은 생맥주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때 먹는 게. 그래서 야, 맥주가 이렇게 맛있는 거야? 새로 만든 게? 라는 느낌이라서 저런데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강추. 예전에 근데, 그 롯데에서 있잖아요. 예. 롯데주류? 롯데주류에서 만든 맥주 있잖아요. 그 이름 뭐지? 오비 아니지. 롯데에서 만든 그 맥주가 있어요. 클라우드요. 예. 아, 클라우드. 클라우드를 처음 만들 때 제가 클라우드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기사를 찾아보시면 예. 막 찬사가 써 있어. 아. 기자들 기사를. 근데 왜 그랬냐? 처음 나왔다고 공장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치, 거기서 공장에서 맛있겠구나. 막 나온 걸 먹었더니 진짜 맛있어. 대동강 진짜. 맥주랑 다르다 하면서 막 찬사를 보냈는데 실제로 먹으니까 좀 다른데? 그게, 그런 거죠. 그게 차 타고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막 먹었을 때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군요. 진짜 맛있어. 사실은 맥주도 선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에요.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맥주의 신선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살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 네. 왜냐하면 한국은 뭐, 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네.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장들이 1시간, 2시간 거리 안에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독일 속담에는 맥주는 그 양조장 굴뚝이 보이는 데서 마셔야 된다, 이런 속담도 있다고 맞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양조장에서 멀어질수록 선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아. 술 더 먹고 싶을 때 빨리 가서 사올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오래돼도 그렇습니까? 오래 예를 들면 마트에 있는데 만든지 되게 오래됐어. 그런 경우에도 그 선도가 떨어집니까? 맛이 달라집니까? 그 에이징을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숙성을. 네. 숙성을 할수록 좋은 술도 있고요. 맥주 중에도 뭐 예를 들면 발리 와인이라고 저희가 맥주지만 와인 이름이 붙어 있는 발리 와인이라고 부르는 맥주가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오크통에서 뭐 1년씩도 숙성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라거 같은 경우라든지 또 요즘 젊은 층에서 좋아하시는 뭐 IPA 같은 거. 네. IPA. 예, 이런 거는 홉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홉은 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빠져요. 홉이 예. 뭐예요? 맥주의 원재료 중에 이제 허브 같은 재료가 있어요. 이제 아. 이게 맥주의 향과 쓴맛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재료인데 네. 그래서 맥덕들, 맥주 덕후들은 네. 홉통기한이라는 걸 붙여서 불러요. 예. 아. 이거 홉통기한이 너무 오래됐네. 네. 아. 예. 이런 건 이제 물 건너온 지 너무 오래돼서 예. 좀 허브의 그 향과 맛을 아하. 느끼기가 어렵다. 아하. 그래서 로컬 맥주는 항상 이 밑면에 보면 제조 연월일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거 확인하고 사시는 분들은 정말 좀 맥주 드실 줄 아는 분들. 한 얼마 정도 되는 걸 먹는 게 좋을까요? 얼마 넘으면 맛이 약간 변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한 홉이 중요한 IPA나 이런 것들은 보통 한 3개월 전후로는 그래도 드시는 게 좋고 예. 한 6개월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 원래 홉의 향기는 좀 느끼기가 많이 어렵다. 아 그래요? 예, 예. 짧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짧고요. 되게 길텐데. 예.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사실 라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양조장을 가서 마시면 진짜 달라요. 예. 정말 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예, 거기서 예. 와 생맥주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다고. 맥주 회사의 마케팅 중에 그냥 최고는 제가 볼 때는 네. 브루어리 투어예요. 아 진짜. 예, 와서 네. 마시면 와 그리고 또 소비자 조사 해보면 네. 뭐 항상 뭐 언제 마신 맥주가 제일 맛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양조장 가서 마신 맥주 이게 항상 나오거든요. 왜 그 맛이 우리 편의점에선 안 나나요? 네. 예. 그게 그만큼 이제 유통 과정에서 예. 아, 그게 중요하군요. 맥주 고를 때 그 냉장고문 열고 그 페트병 맥주 있잖아요. 보면 잘 안 팔리는 우리 비주류 맥주들 있죠. 네. 잘 사 드시는 뭐 모사의 맥주가 있고 안 팔리는 맥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6개월 넘어간 것들도 있어요. 근데 맥주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잘 보시면 편의점이나 가게 같은 데 밖에다가 그냥 쌓아 놓고 천막 하나 거적대기 이렇게 엎어놓는 슈퍼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떼약볕에 여름에는 그 햇빛 다 받고 아무리 이게 갈색이지만 그렇다가 그냥 가가지고 시원하게 씨앗이만 돼서 나오는 건데 그게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것도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보관도 잘 안 되면 맛이 또 떨어집니까? 아무래도 맥주에 저희가 적이라고 부르는 게 햇볕 그다음 온도 이런 것들이에요. 최악이네. 예, 예. 캔에 것들이... 들어도? 캔에 들었는데도 그래요? 그럼요. 캔은 예. 햇볕은 조금 맞겠지만 온도는 그래서 이제 맥주병이 갈색인 이유가 그 햇볕의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갈색병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예. 예, 그냥 투명한 병은 그 거기에 들어간 원재료를 특별하게 가공을 해서 넣어야 돼요. 예. 근데 그 우리 대표님은 원래 맥주가 전공이 아니신 분 아니세요? 원래 어떻게 왜 갑자기 맥주를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경영학과 나와서 네. 그 PNG라는 소비재 회사 다니다가요. 네. 예. 소비자 PNG. 생활 그 제품 많이 만드는 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미국의 그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제가 네. 그 NBA를 갔었어요. 어. 근데 왜 맥주를 하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네. 처음 크래프트 비어라는 걸 알게 됐죠. 어. 그 아, 거기서 한번 먹어보시고. 예, 예. 어. 특히나 그 전 2010년도가 이제 막 우리나라에 수입 맥주가 좀 본물처럼 들어오기 시작했을 즈음인데. 네. 미국에 가보니까 훨씬 더 마트에 맥주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다 로컬 양조장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카고라 그러면 뭐 일리노이, 인디애나 뭐 이 인근에 있는 미시간 네. 그 인근에 있는 양조장들이 다 그 정말 다양한 맥주를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하. 브루어리 투어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야, 모든 건 그 투어에서 시작됐구나. 그렇죠. 그리고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아, 맥주 그렇게 좋아하면 홈브루잉을 해봐 이러는 거예요. 홈브루잉은 뭐예요? 홈브루잉이 뭐냐 그랬더니 집에서 맥주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 사진을 갖고 왔는데 네. 이게 홈브루잉 실제로 저희 집에서 홈브루잉 했던 사진이에요. 미국에 계실 때? 아니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 건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요거 그 우리 옛날 방앗간 같은 데 가면 있는 그 저게 집에 있으세요? 이거를 지금은 이제 양조장이 상업적으로 있으니까 아니, 그게 저 때는 지금 없는데 네. 이게 한 5년 전이거든요. 5년 전에 있었어요. 설명 좀 잠깐 간단하게만 그래서 좀 해봐주세요. 몰트라는 그러니까 네. 보리를 싹을 틔워서 좀 이제 좀 볶은 거를 몰트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그 몰트를 이제 이렇게 파쇄를 한 다음에 네. 이 로라라고 하죠. 보통 옛날 편 롤러 롤러로 이제 으깨서 네. 파쇄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밀가루처럼, 전분이 밀가루처럼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얀 가루가 드러나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이렇게 뜨뜻한 물에 넣어놓으면 식혜 만드듯이 식혜처럼 예 여기까지 식혜랑 똑같아요. 그 보조 그 무슨 보리 엿기름 어쨌든 엿기름 예 엿기름 만드는 네. 과정이랑 똑같아서 예. 여기서 이제 그 따뜻한 물에 그런 전분을 넣어두고 아밀라제 그러니까 우리 그 효소라고 침, 하는 게 네. 네. 침에 있는 그거랑 똑같은 네네네. 성분인데 그러면 이제 당으로 바뀌어요. 예 얘네가 슈가로 바뀝니다. 안에서 예예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걸러가지고 이거 잔당에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당을 다 회수한다는 얘기고 네. 끓입니다. 한번 이렇게 팍팍팍팍팍 끓여주면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잡균들이 싹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 그거를 식혀가지고 네. 이렇게 찬물을 넣어가지고 식혀주고 네. 그거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그 발효조라고 해서 이제 플라스틱 통 같은 걸 파는데 여기다 네. 넣고 거기다 효모를 넣어주는 거죠. 아 이제 드디어 이게 예. 저 쪼르륵 내려가고 있는 게 효모예요. 아 저거는 맥즙. 저희가 맥주를 만들기 전 단계를 맥즙이라고 하는데 네. 맥즙에다가 효모가 있으니까 효모를 넣어주면 아하. 그 맥즙 안에는 그냥 마셔보면 식혜처럼 달달해요. 그거 맛있겠다. 예, 완전 그냥 당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당즙. 예. 예, 예. 여기에 그 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라는 균을 딱 투입을 해주면 효모에 먹이를 주는 거구나. 그렇죠. 신나게 그 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죠. 배설 미생물의 배설물, 알코올. 부산물? 배설물은 좀 표현이 그렇고. 예. 그러면 그게 예. 그때 탄산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미생물이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네. 부산물이 두 가지인데 네. 자료를 보시면 이제 그 포도당을 네. 여기 보면 슈거를 이스트가 먹고 네. 알코올과 CO2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알코올 발효예요. 아. 예. 그래서 예. 당을 균이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발효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딱 담겨 있는 맥주가 나와요. 그렇죠. 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앞에 보여드린 자료가 저희 집에 한 1.5평 네. 정도에 살 수 있으니까 예, 예. 뭐 베란다라든지 네. 이제 예, 부엌에다 하시면 아마 저기 배우자분한테 혼날 가능성이 크고. 아 근데 그 몰트는 네. 어디서 구해요? 산란보리? 저런 그 홈브루잉 인구가 우리나라에도 꽤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큰 홈브루잉 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가 한 3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샵들이 온라인 예. 샵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홈브루잉 키트 같은 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저희가 이런 홈브루잉을 굉장히 권장해 드린 이유가 네. 다들 이렇게 입문하시면 네. 이제 옛날에 마시던 맥주로 못 돌아가시죠. 아, 네. 자기가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그렇죠. 이렇게 다채롭게 내 마음대로 요리하듯이 레시피 짜고 인그리디언트 내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어서 그럼 예를 들면 아까 그 단계에서 마지막에 나는 버섯을 좋아해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맥주에 버섯 맥주 버섯을 넣는다 뭐라? 그런 식으로 자기 뭘 만드는 거예요. 레시피를 만들 수 나는 뭐 꽃을 넣어볼 거야, 꽃잎을 넣어볼 거야, 라든지 뭐 그런 국화 맥주 해가지고 국화 그런 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원재료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네. 어느 단계에서 네. 넣는 거예요, 늘리려면? 그건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이게 네. 뭔가 당을 좀 만드는 거다. 예를 들면
뭐 밀이 될 수도 있고 귀리가 될 수도 있고 곡식류라든지 꿀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은 당이 있잖아요. 예. 당이 있는 거면 네. 가능해요. 그런 거는 처음에 당을 만들 때 넣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끓여버리잖아요. 중간에 한 번. 예, 예, 예. 예. 그때는 향이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네요. 근데 향을 넣고 싶은 건 그 뒷단계에 넣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향에서 살아난다든지 예. 그게 좀 제 원재료의 특징에 따라서 네. 어느 단계에서 넣는 게 좋을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 버섯 든다 그러니까 다 우에 버섯이 웬만 버섯 냅주가 뭐야? 버섯은 제가 아직까지 못 들어봤고 저희가 오뚜기랑 이제 친해지게 된 계기가 네. 네. 오뚜기에서 2019년이 50주년이셨는데 네. 오뚜기 원재료 가지고 맥주를 3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이 왔었어요. 오뚜기 원재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뚜기 원재료가 뭐예요? 카레 맥주랑 네. 토마토 맥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네. 의외로 토마토 맥주는 굉장히 맛이 좋아서 지금도 저희가 레귤러 라인업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아 그렇게 그냥 자기가 뭐 만들어 먹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토마토 맥주도 가능한데. 아니 하긴 토마토는 우리 그 과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있을 수도 있겠네. 오렌지 향 나는 맥주도 맛있는 것처럼. 그 버섯의 감칠맛. 버섯이 무슨 감칠맛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다. 그렇구나. 동충하초. 어떤 분이 동충하초 이런 거 넣어도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동충하초 맥주 한의사분들하고 네. 술을 한번 마셨는데 맥주를 마셨는데 아이디어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게 한약재에서 무궁무진하대요. 근데 우리가 맨날 이제 처음에 뭔가 들어올 때는 외국 거를 많이 서적을 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한 거는 이제 마차까지 넣어봤어요. 말차라고 말차 네. 녹차가루 녹차가루 네. 말차 맥주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희 매장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해보고 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넣는 원재료 중에 하나고요. 인삼이나 이런 건 어때요? 인삼 넣은 맥주도 있고요. 그거 잘 어울릴 네. 것 같은데 왠지 진생 바이젠 뭐 이런 게 굉장히 한때 홈브루잉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한 적도 있고 나 몰랐지. 네. 좀 스타일에 따라서 뭐 좀 밀맥주 이렇게 좀 향이나 좀 투명 탁한 예. 이런 맥주에 인삼 같은 거 잘 어울리죠. 야, 이게 그러면 네. 하다가 취미가 일이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취미가 일로 넘어가면서의 어떤 자본력 이런 것들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오늘?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맥주 나는 이거 수제 맥주 수제 맥주 이제 말이야 크래프트 맥주를 내가 좀 이렇게 개발해서 술집을 예. 하거나 조그맣게 거기서 이제 커지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자본금은 얼마나 대표님 얼마 쓰셨어요? 예, 10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규제 산업이라서 좀 이제 규제에 따라서 좀 그게 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16년에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네. 제가 공장을 짓기에는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 이제 브루펍이라고 그런 형태 있잖아요. 술집으로 하는 거요.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매장이 있는데 한쪽 편에 좀 제조 설비가 있어서 술 먹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 직접 만드네. 옛날 그런 집도 좀 있었어요. 예예. 예. 네. 그게 한 2000에서 2002년 정도 하우스 맥주 집들이라고 그래서 뭐 강남이나 이런 데 많이 있었는데 예. 이제 많이들 이제 좀 없어지시고 예예. 이제 2010 한 4, 5, 6년 정도부터는 크래프트 맥주 혹은 뭐 수제 맥주라는 이름으로 좀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건데 건데 이름만 좀 달라진 거네요. 그 2000년대 초반은 조금 더 독일 맥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었고 네. 지금 유행하는 크래프트 맥주는 그 라거가 아니라 에일 중심으로 그때는 라거였어요. 예,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크래프트 맥주 운동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조금 이제 파는 조금 다른데 조류가 다르네. 예, 조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뭐 크게 맥주라고 보면 같은 네. 설비고 이제 레시피가 좀 다른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마라탕과 네. 60~70년대 유행했던 짜장면은 네. 같은 중화라고 하긴 하지만 네. 그렇죠. 전혀 성질이 다르죠. 조금은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유행하는 크래프트 맥주는 소형 브루어리에서 만드는 거긴 하지만 네. 조금 더 미국 영국 스타일의 에일 예. 그중에서도 페일에일이나 IPA나 스타우트 같은 조금 이제 맛과 향이 강한 묵직한 거 묵직한 예, 그런 맥주 중심으로 지금 발달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제조장을 만들고 매장을 같이 하면 굳이 외부로 유통하느라고 영업사원 뽑고 뭐 차량 사고 이러지 않고 예, 예. 그냥 내가 내 매장에서 만들어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매장을 같이 시작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 경제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네. 그렇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얼마에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한 작게는 한 3억, 많게는 한 5~6억 정도면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에 따라서 너무 이제 그게 다르긴 하지만 인테리어랑 뭐 각종 권리금 이런 거 다 예, 예. 합쳐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많이 제일 많이 드는 건 사실 설비 가격이에요. 설비요? 예, 설비가
이게 뭐 작게는 1억, 많게는 뭐 10억 단위까지 들어가. 개인이 하려면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이 처음에 집에서 하셨듯이 개인이 하려면 그거는 뭐 한 2,300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더 작은 규모에서는 몇십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뭐 몇백, 1,200 가지고 시작을 해서 네. 그거를 동네에 좀 판다거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자가 사용 목적으로만 홈브루잉을 할 수 있고요. 그걸 팔면 안 돼요. 왜? 예, 예. 그 팔기 위해서는 면허가 주세로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는 한데 네. 소규모 저기 있잖아요. 막걸리 파는 거. 거기도 마찬가지인가? 다 네네. 주세가 있죠. 네. 뚜껑으로 계산하잖아요. 뚜껑으로. 그거는 이제 조금 지나갔고요. 요즘에 그냥 이제 신고만 네. 하면 예. 카운팅만 돼요. 정확하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 그거 신고하면 집에서 만든 거를 예를 들어 집에서 그냥 가내수공업으로 내가 뭐 가죽 공예를 하든 뭐든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신고만 하면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쉽게도 이제 최저 규모의 설비를 갖춘 곳만 면허를 내주고요. 예, 그게 지금은 현재는 5톤이에요, 5톤. 5톤. 예, 예. 5톤이라는 그러니까 게 뭐? 발효조 깃가 5톤 정도 규모는 있어야 돼요. 발효조가 딱 가서 봤을 때 발효조 다 합쳤을 때 1톤짜리 발효조 5개, 5톤 오케이. 집에서는 못하겠네요. 네. 우리 대표님 맥주는 요즘 잘 팔립니까? 요즘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3% 맥주 백브리핑 맥주라도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우리게 용세해가지고 그 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네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에 수제 맥주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잘 되는 거야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네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노제펜이었고요. 이게 노제펜이랑 무슨 거예요? 일본 맥주들이 편의점에서 일시적으로 확 빠져주는 바람에 수제 맥주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생겼죠. 아하. 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종량세. 예. 리터당 그냥 얼마 이렇게 세금이 예. 정해진 거고. 세 번째는 OEM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네. 조그마한 양조장을 지어놓고 예. 대규모 맥주 회사들한테 OEM을 요청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이게 2021년 1월부터 허용이 됐고요. 정말 그러니까 최근이죠. 그런 브랜드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브랜드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꼭 대형 설비가 없더라도 예. 대형 제조사한테 찾아가서 이거 OEM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레시피랑 아이디어와 브랜드만 가지고도 네. 조금 이제 점프가 있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네네네. 이론적으로는 전국 유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백브리핑 맥주를 만들고 싶다. 그럼 대표님만 찾아가서 우리 OEM을 좀 맡아주세요. 하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예, 그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OEM이라기보다는 이제 라이센싱인데 네, OEM은 네. 이제 제조 시설이 있는 곳에서 네. 큰 데 걸 빌리는 거 OEM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이런 콜라보레이션 라이센싱은 뭐 얼마든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그거 전문 브로리예요. 그래서 또 요 자료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콜라보레이션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곳 중에 이제 좀 내세울 만한 곳들만 보여드리면 다 네. 저게 콜라보 하시는 예예 예를 들면 뭐 장관님이랑도 한 적도 있고 콜라보 전문이네요. 예. 지금 뭐 이렇게 댓글로 써주시네요. 3% 괜찮다. 도수 3%짜리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네요. 네. 3% 맥주 도수 3%짜리로 그냥 네. 이렇게 네. 주식하면서도 맥주가 몇 퍼센트죠 원래? 보통은 한 4에서 5, 6도 정도. 우리는 예, 예. 라이트한 걸로. 라이트하게. 요즘 라이트한 맥주가 유행이에요. 아하. 예, 무알콜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너무 헤비하지 않게 그냥 한 3, 4도 정도로 마실 수 있는 게 유행이라서 네네. 뭐 이런 콜라보레이션은 뭐 하루 이틀 된 트렌드가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 편의점에 너무 콜라보 맥주가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갑자기 많이 나오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네. 맥주를 만드는 거는 뭐 이 업계에서는 뭐 20년 30년 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가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이에요. 네네. 우리 식당에 맞는 맥주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괜찮다. 그래서 그 식당이나 그 어떤 체인에서 파는 음식이나 메뉴에 특화되어 있는 뭐 지나긴 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뭐 카레 레스토랑이다. 예. 그러면 카레가 들어간 맥주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카레 어울리는 맥주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프리미엄 고깃집이셨는데 네. 고기랑 좀 잘 어울리는 맥주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럼 연구를 해서 뭘 좀 향을 어떻게 넣어볼까. 그렇죠. 상의를 해서 만드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리고 시음을 거쳐서 이제 서로 그런 식으로 만들. 그래서 요즘 콜라보가 많은 거군요. 네네. 무슨 지역별로도 무슨 제주 뭐 뭐 강서 맥주 뭐. 이름도 네네. 처음 들어본 맥주들 파는 데들이 많던데 그런 게 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네. 제조 공정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제주 맥주는
정통 그 공장이 있으신 제주도에 그런 이제 맥주 회사고 근데 그냥 이렇게 조금 뜬금없는 지명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지명을 그냥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랑 뭔가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맥주를 내려면 얼마 드리면 돼요? 싸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밴드만이라도 말씀해. 왜냐하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 뭐 혹시나 뭐 돈가스집 크게 제주도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싸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게는 둘로 나눠요. 이거를 이제 편의점용으로 할 거냐? 아니 대중적으로 파는 용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 그냥 재밌게 심지어 뭐 결혼식이나 뭐 피로연을 위해서 맥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신랑 신부 사진 박아서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괜찮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건 얼마 정도? 근데 이렇게 소형으로 할 거면 실제로 뭐 비용이 크게 들진 않고요. 이제 대량으로 갈 거면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이건 약간 업계 비밀이긴 한데 이제 라이센싱 계약으로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 사용력, 브랜드 그렇죠. 그래서 돈을 주시기보다는 뭔가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이 브랜드는 그럼 저희가 판매액에 몇 퍼센트를 드리는 조건으로 오히려 3% 괜찮죠. 따로 얘기해. 근데 저는 관계자가 뭐, 아니어서 남의 집이다. 안 기자님이랑 따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괜찮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맥주를 배운 김에 아까 전에 라거하고 에일하고 배웠잖아요. 근데 아까 뭐 스타우트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나 맥주 좀 안다. 그럼 지금 라거하고 에일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라거랑 에일은 크게 맥주를 둘로 나눴을 때 남자랑 여자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거는 좀 깔끔한 맛. 그렇죠. 에일은 좀 복잡한 맛. 그렇죠. 무겁고 좀 여러 가지 맛. 맞습니다. 그게 큰 계열이고. 그다음에 전체 시장의 90% 이상은 라거지만 라거는 종류가 작고요. 가짓수가 적어요. 근데 에일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에일도 저희가 이제 맥주의 4대 원재료를 몰트, 효모, 홉, 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은 아무 맛이 없으니까 빼고 이게 되게 몰티하냐? 이스티하냐? 호피하냐? 이렇게 나눠요. 좀 어렵죠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몰티는 뭐예요? 몰티는 몰트 향이 강한 맥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카라멜 향이라든지 곡물의 향, 곡물의 향이 강한 좀 곡물이라는 게 이제 뭐 구운 맛이라든지 이런 맛들이죠. 빵 맛이라든지. 그럼 맥주 먹으면서 고소한 맛이 많이 나면 몰티하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거예요. 몰티하네. 이거구나. 좋아. 그다음에 이스티한 거는 여러분들이 바이젠 맥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드셔보시면 약간 바나나 향도 나고 좀 뭔가 이렇게 과일 향이 좀 난다. 그런데 과일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익은 과일 향.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트 계열이고요. 이스트는 무슨 효모. 효모. 효모는 사실 특별하게 맛이 강하진 않은데 그런 바이젠 같은 경우는 바나나 향 비슷한 풍성권 바나나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향이 나는 건 이스티하네 이러면 엄청 있어 보이죠. 그거는 이스트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스트가 강조된 맥주 저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발효가 강조된 맥주.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제일 유행하는 호피한 맥주예요. 홉이 막 엄청 들어간. 그래서 홉을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해. 홉은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제 그 허브의 일종이라고 저희는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홉이 많이 들어가면 약간 그 열대 과일 향이라든지 또 소나무 향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그런 되게 다채로운 향들이 나요. 호비 많이 들어가. 특이한 느낌이 난다 그러면 호피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특히나 어떤 그 과일 향이 좀 과일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망고, 무슨 패션 프루트 같은 그런 좀 그런 맛도 나요. 그다음 시트러시한 과일들 있잖아요. 오렌지라든지 이런 과일 향들이 많이 나면 호피하네. 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 호가든 같은 게 그러면 그 호베 향기, 약간 오렌지 향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호가든은 조금 부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오렌지 필이라는 그런 부재료도 들어갔고 전반적으로는 조금 효모 향이 강한 맥주라고 볼 수 있어요. 효모 향. 근데 IPA를 아마 안 드셔보셨을 텐데. 먹어봤어요 저는. IPA 드셔보셨나요? 네. 그 잔이 있으면 좀 이거 향이라도 좀 맡게 해드리고 싶긴 한데. 향이라도 한번. 향이요? 향이라도. 여기 잔 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안 된대. 아니 이게 무슨 공중파도 아니고 유튜브인데 술도 못 먹게. 참나 정말. 향만 한 번에 드셔보세요. 시음 향.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저희 제품 중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IPA라는 제품인데. IPA가 뭡니까? IPA는요. IPA가 뭡니까? 인디아 페일 에일의 약자고요. 인도로 가던 페일 에일이란 뜻이에요.
인도로 가던 페일에일. 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맥주 에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영국 사람들이 인도 식민지로 가지고 있을 때 아. 근데 인도에 있는 영국인들이 이 고향의 페일에일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페일에일 좀 보내줘.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거죠, 맥주를. 근데 그냥 영국식 페일에일을 보냈더니 가는 동안 이게 상하는 거예요. 네. 적도를 돌아가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도수를 높이고 홉을 엄청 넣었더니 홉에 약간 보존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영국 그 현지에서 먹던 맛은 아닌데 네. 아하. 인도에서 먹던 그 페일에일이 새로운 장르가 생긴 거죠. 네, 우리로 치면 약간 LA 갈비 같은 느낌이에요. 아. 한국 갈비는 아닌데. 예, 예. 아, 그런 거군요. 네, 네. 이게 지금 APA예요? IPA 예예. 아, IPA 인도에서 왔다니까. 네, APA라는 장르도 있습니다. 아메리칸 페일에일이라고 한 장르도 있는데 이거는 인디아 페일에일. 아, 이건 IPA고. 예, 예. 아, 향기가 되게 상큼한 과일 향? 맞죠. 예. 오, 근데 과일은 맛있네. 한 톨도 안 들어갔다는 거. 이게 다 홉에서 나온 향이에요. 과일 향은 많이 나는데? 예, 예. 다 홉이에요, 이게. 신기하다. 아, 그러니까 보통 과일 향이 나는 게 과일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홉의 향으로 예, 예. 맛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대부분은 다 홉으로 내는 거고 과일이 들어간 경우는 아예 과일이 들어갔다고 겉에 표시가 돼 있어요. 예, 예. 여기는 뭐 라즈베리가 들어갔어요. 아하. 망고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아하. 그리죠. 그 과일을. 아. 이게 근데 꽤 도수가 높은가 봐요. 독한 느낌이 나는데. 예, 지금 드시는 거는 6.5도예요. 6.5도. 예. 맥주치고는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문화가 이제 저렴한 거를 이제 저희 때려 먹는다고 섞어 먹고 뭐 때려 먹고 이런 문화보다는 네. 나는 한 잔을 먹더라도 좀 좋은 거를 집에서 홈술 하면서 즐기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갔어요, 이미. 예. 그리고 사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코로나였고요. 아, 제가 내 말 이렇게 한 거야. 제가 다 마셨는데 호피하네. 호피해요. 야, 아주 호피하군요. 이렇게 하면 되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좀 맵다. 요즘 한국 그 한국 네. 사람들은 이제 영미권에서는 댕크하다고 표현하는데 네. 안 와닿잖아요. 댕크한 게 뭔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렇게 찡한 거거든요. 아, 호베 그 소주 먹을 때 향이 죄송합니다. 소주 먹을 때처럼. 예, 예. 소주 맛있는 거예요? 소주보다 이 호베 쨍함이 있거든요. 네. 예, 과일과 이 향이 기존 라거에서 느끼지 못한 쨍함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미국 애들은 댕크하다고 표현하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그걸 다시 번역을 맵다라고 표현을 해 가지고 이제 맥주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호베 그 맛이 있는 경우거든요. 예, 예. 이게 딱 그 임팩트가 있느냐를 가지고 그 맥주가 얼마나 잘 만든 맥주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탄산에 쏘는 맛 말고 약간 쨍한 그 느낌 말씀하시니까 예, 예. 혀에 남는 맞습니다. 아이씨 이렇게 빨리 해야 돼. 빨리 뭘 네. 이 수제 맥주 시장은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제 맥주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지금 크래프트. 크래프트 우리 열심히 배워놓고 크래프트 시장은 지금 계속 성장하는 시장으로 봐야 됩니까? 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 네, 한국 사람들이 마시는 알코올의 전체 양이 늘진 않아요. 사실은 살짝 줄거든요. 근데 이게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기존에 이제 그냥 대기업 맥주 먹던 분들이 예. 수제 맥주를 넘어오거나 아니면 수입 맥주 드시던 분들이 많이 넘어오시거나 예. 그래서 뭐 시장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제일 큰 어떤 시장의 허들 중에 하나는 이제 명과 암이 있는 제도긴 한데 네 캔에 만 원이에요 사실은. 예. 편의점에서 예. 파는 거 대표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맥주든 그냥 편하게 골라서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그로 인해서 사실 10년째 이 제도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되게 원재료 가격이 높은 맥주들은 퇴출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맞추려고. 그걸 맞추려고. 예. 근데 그렇게 사라진 맥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삿포로 실버컵이라는 맥주가 있었어요. 많이 네. 팔았는데. 예. 편의점에서? 네. 컵도 크고 좀 스페셜한 맛이었어요. 아, 예. 근데 그런 거 편의점에서 사라졌거든요. 아, 예. 비싸니까 네 캔에 만 원 못 맞추니까 예. 네 캔에 만 원을 못 맞추면 이제 점점 사라지는 추세고요. 근데 수입 맥주들이 그렇게 좀 사라져 주니까 이제 로컬에서는 비집고 그 틈을 비집고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예. 그 수제 맥주가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시장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전체 맥주 소비량 중에 3%밖에 안 돼요. 지금 예. 아. 그러니까 뭐 수제 맥주가 막 이렇게 난리 난 것처럼 언론이나 뭐 여러 편의점에서 하지만 그래도 난치는 않군요. 예, 예. 진짜.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맥주는 그러니까 네. 양으로 치면 어디서 네. 소비가 되냐면 고깃집이에요. 아, 그치. 예. 고깃집이 1위예요? 예, 예. 아,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일단 양이 예. 그냥 막 먹지 많이. 그렇죠. 그냥 말아 먹죠. 예, 예. 말아도 먹고 또
뭐 내 돈 내고 안 먹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럿이 먹고 한 종류로. 네. 네. 근데 수제 맥주는 이제 자기가 혼자 집에 가서 편의점에서 한 캔 사서 가서 마실 때도 많고. 아, 그러니까 혼자서 많이 먹지는 않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퀄리티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취향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죠. 아하. 아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맥주마다. 네. 라거는 그냥 치킨이나 뭐 이런 거에 입가심하는 느낌으로 고기 치맥 네. 그런 거랑 잘 어울릴 정도로 별로 맛이 없는 밋밋한 느낌인데 네. 에일류는 네. 에일마다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에일은 무슨 요리에 어울립니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그거 빨리 알려주세요. 시간이 없어 빨리 네. 알려줘야 돼요. 지금 맛있게 먹는 거 아니면 좋은 맛있는 맥주로 고르는 법 이런 거 있습니까? 뭐 레드 와인은 고기랑 어울린다 이런 느낌처럼. 에일류는 뭐랑 사실 먹어야 맛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라거는 치맥이라든지 좀 이렇게 푸드 자체가 너무 그 좀 강한 김진. 거. 네, 네. 이런 거에는 그냥 라거로 그냥 그 마우스워싱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뭐 Thirst Punch라고 하는데 시원하게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팅에는 좀 로스팅. 그게 뭐냐면 구운 거 이런 건 로스팅이잖아요. 예. 근데 흑맥주가 로스팅이 된 맥주예요. 그게 메가를 로스팅을 해서 이제 까매진 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운 로스팅된 닭고기 소고기에는 네. 흑맥주 같은 걸 곁들인다든지. 국내 치킨에는 흑맥주. 네. 구운 거는 구운 거. 네. 흑맥주. 뭐 그거는 베이크긴 한데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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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카테고리에서 외국에서 예. 고기, 스테이크 이런 거는 어울리겠네. 아, 스테이크랑 그, 뭐. 예. 그다음 미국 친구들은 이제 아하. 그 IPA랑 햄버거. 이런 게 되게 페어링이 좋더라고. 피자랑 먹을 때 맛있더라고요. 피자랑도 그렇고. 그게 왜냐하면 몰트도 있고 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재료가 섞인 게 IPA의 다채로운 맛과 이제 같다고 음식하고 예. 약간 성향이 비슷한 거 비슷한 걸 맞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 스트렝스를 맞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음식과 그 맥주의 특색을 좀 맞춰서 드시면 굉장히 재밌죠. 예. 아 그렇군요. 야, 이게 와인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약간 매니악한 느낌인 것 같아요. 와인은 너무 비싸고 잘 모르겠어요. 네, 먹어도. 네. 근데 얘는 맛이 확 다르니까. 이거 한 잔 먹었는데 약간 알딸딸하다. 야, 이거 오늘 진짜 재밌네. 2% 왔으면 난리 났을 거야. 진짜. 2%가 술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DJ가 한 잔 먹으면 만취 상태일 거예요. 만취 상태. 근데 사실 저도 술을 잘 못 마셔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 부어라 마셔라 문화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가서 이렇게 정말 개인 취향대로 골라서 집에 가서 조용히 혼자 마실 수 있고 뭐 여럿이 마셔도 나는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라는 취향이 네. 존중되는 문화가 너무 좋아서 사실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좋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데 저건 안 하세요? 상장 같은 거? 저희 뭐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받아서 예, 네. 상장을 뭐 슬슬 이제 준비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맥주 얘기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연말에는 먹는 얘기 최고다. 연말에는 역시 먹는 얘기가 나 치매 우리 김현우 소장님하고 치맥 한번 먹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먹어봤네요. 이 망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네. 끝나면 나중에는 치맥이 아니라 에일에다가 피자 약간 그래 호피한 걸로 호피한 계열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대표님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의 김태경 대표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맥주 얘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네. 지금 퇴근해가지고 술을 못 마신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따가 7시 반 거 없으면 그냥 쭉 마. 그러니까. 쭉 마시면 좋은데. 네, 7시 반에 제가 또 다시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예. 6개월 만에 400% 수익 내는. 너무 광고하시면 안 돼요. 무슨 400%야. 진짜입니다. 있습니다. 그런 거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라고 가볍게. 네,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내일은 저희도 방송이 없으니까 네.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맥주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따가 7시 반 오리지널 백브리핑에서는 2% 제가 또 끌고 와서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네. 마무리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 준비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